안녕하세요. 작은 성공 TV의 작은 성공입니다. 오늘은 영화 그 철의 여인에서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남긴 말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그 생각이 말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마가렛 대처의 아버님이 인생의 그 좌우명처럼 들려주셨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실현이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을 잘 떠올리시면서 한 번씩만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 자, 어떠세요? 다 따라해 보셨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 저는 여기서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라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꼭제 얘기를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대신 해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시다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이 성격과 습관과 말들이 지금 나의 운명이 되니깐요.